네, 안녕하세요. 핏분 트레이너 한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푸쉬업 바른 자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푸쉬업은 우리가 가슴 운동으로 알고 있죠? 가슴 대흉근 운동인데, 자, 잘못된 자세와 바른 자세, 그리고 이제 자세별로 부위별 운동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푸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자,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가슴 근육이 수축이 되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가슴이 늘어나셔야 돼요. 자, 여기 왼쪽 가슴만 볼게요. 자, 잡은 상태에서 가슴이 늘어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가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깨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어깨 운동이 되겠죠? 네,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슴 운동은 가슴 근육 길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와 잘못된 자세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팔 너비가 좁으면 좁을수록 팔꿈치가 더 많이 굽혀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자, 너비가 좁으면은 우리가 내려갔을 때 팔꿈치가 더 많이 구부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두근의 개입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립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자, 팔꿈치가 조금 굽혀지고 어깨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립이 좁을수록 삼두의 개입이 많이 들어가고 넓어질수록 어깨의 개입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가슴에 가장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적당한 너비로, 가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너비로 운동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내 어깨 넓이보다 1.5배입니다. 내 어깨가 이 정도니까 1.5배 정도 되는 넓이로 잡아주시고 배 힘 주셔서,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이 늘어나게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가슴이 늘어나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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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가장 가슴에 자극을 많이 주는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몸이 내려가는 방향인데요. 자, 보세요. 몸이 어깨랑 똑같이 우리가 목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가슴보다는 어깨가 많이 늘어나겠죠. 자,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이건 가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깨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세, 어깨 다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바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 내려갔다가 이렇게 어깨로 올라오는 사람. 이런 분들은 어깨를 다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자세를 항상 꼭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중력이 수직으로 작용을 하죠. 네, 맞습니다. 수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을 밀어 올릴 때는 수직으로 밀어 올려 주셔야 돼요. 수직으로. 항상 수직으로 밀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려갔던 방향 그대로 밀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자, 보세요. 꼭 이런 분들. 자, 자, 군대 특급전사 시험 치대 이렇게 하거든요. 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 누가 봐도 가슴이 늘어나거나 이제 내 상체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작죠. 여러분들, 골반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골반이 가슴이 늘어나기 전에 땅에 닿아요. 그러니까 가슴 운동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몸은 최대한 수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우리 지렛대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중간이 찌그러져 버리면은 그만큼 끝에 힘이 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립을 유지하고 코어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쪽으로 힘을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의 60% 정도 중량이 내가 운동이 가능한 겁니다. 네, 항상 60%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은 제가 초보자분들용도 한 개 설명을 드릴게요. 초보자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우리 지렛대 원리로 봤을 때, 자, 이거를 더 짧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내려가던 푸시업이 이렇게 무릎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중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허벅지부터 다리까지 무게는 빠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량이 내가 만약에 몸무게가 뭐 100kg다 하면 60kg로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면은 이제 60kg만 잡히니까 뭐 한 40kg로 운동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무릎을 꿇고 푸시업 연습을 하시다가 저기 다리 쫙 펴서 하는 걸로. 그러면은 순서별로 알려드리면은 초보자분들이 무릎을 꿇고 푸시업을 하시다가 나 좀 잘하는데 한 20개 해. 15개 해서.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푸시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쭉 정리를 하면은 자, 가슴 근육 운동을 할 때는 가슴 근육이 길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팔꿈치를 많이 굽히면 굽힐수록 손 너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3두의 개입이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너비가 넓어지면 어깨의 개입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올바르게 수행을 한다. 자, 어깨 너비의 1.5배로 손 넓이 벌려주시면 제일 편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